네, 우리 이 대교구 옥포 농공 현풍 고령 창령 합천입니다. 다시 한번 경례의 네, 박수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드립니다. 네, 단임 어, 목사님께서는 어, 지금 어, 제주지회 어, 내일 집회가 있으시기 때문에 어, 일본 다니 오셨다가 바쁘게 또 어, 제주도에 사역으로 인도를 받게 되셨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미 합숙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저한테 주문해 주시기를 1차 합숙 때 받은 은혜를 나누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은혜를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네, 다섯 절의 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시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집하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 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 이번 주에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누려라 이렇게 어, 미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음. 바른 생각을 해라 말씀을 주셨죠. 어,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선택도 하나님이 없는 것을 전제하고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어 말씀에서 하나님이 있는 자의 선택을 했던 어 인물들에 대한 말씀을 어, 주셨죠. 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 계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 그리고 어,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인생을 바꿀 수 없고, 내 자신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만 사람이 바뀌고,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 어,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변화된 게 아니잖아요. 아예 그냥 재창조된 겁니다.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말씀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재창조된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알고 바르게 누리고 바르게 전달하는 전도자로 서야 됩니다. 오늘 우리 먼 곳에 계신 우리 이대교구 구역 식구들이 찬양을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요. 저는 우리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여기서 찬양할 때마다 물론 가까이 있는 분들도 제가 기도하지만 멀리 사신 우리 교회에서 멀리 사시는 분들을 어, 특송하실 때는 더 많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분들 한 분이 은혜 받으면 저곳에서 전도 운동 시작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축복이 어, 또 말씀 성취가 우리 온 교회 교인들 현장에 또 특별히 오늘 특송한 우리 구역에 성취될 줄 믿습니다. 어, 제가 이번 어, 오늘 을 끝으로 어, 3, 어, 3번에 걸쳐서 우리 70 현장 지교의 사역자 훈련을 마쳤습니다. 어, 금방 아까 7시에 어, 하고 왔는데요. 어, 이번에 어, 1차 합숙이 지난주에 어, 수목금 이렇게 2박 3일을 걸쳐서 진행이 되었고. 어, 강사 장성도 목사님께서 여섯 강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강의를 가지고 어, 메시지 신부름해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지금 벌써 44분이잖아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 자리에서 다 하면 11시까지 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것은 돌 맞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 절반을 저기서 하고 왔습니다. 어, 그래서 음,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메시지를 어, 복음에 대한 메시지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전도에 대한 메시지도 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사역자 훈련이기 때문에 전도에 관련된 어, 강의 어, 1, 2, 3, 4, 5, 6강 중에 4, 5강을 하고 왔고요. 어, 오늘 나머지 1, 2, 3강 그리고 마, 나머지 결론은 짧게 6강으로 해서 1, 2, 3강. 1차 합수 훈련 메시지를 어, 오늘 신부름 하겠습니다. 어, 먼저 서론이라고 할수 있겠죠? 오늘 성경에 읽었지만 어, 로마서 11장 1절에서 15절 읽었습니다. 어, 첫 번째 강의에서 이 강의죠. 이첫 번째 강의에서 복음의 흐름과 남은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었죠. 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 완전하고 안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렀다가 우리가 제대로 못하면 그냥 어, 발로 차버릴 것 같은 그런 불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안전하고 무한하고 영원한 부르심이다. 여러분이 부, 부르심을 이미 받았다면 그 부르심은 안전하고 무한하고 영원한 거예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잠시 말씀을 놓치면 그 부름이 사라지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그런 인생으로 알고 나의 상태를 알고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부르심을 확신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 성경에는 보금이 쓰여지는 것도 맞지만, 보금의 흐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금의 흐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알아야만 세계사를 알수 있고요. 어, 이 보금의 흐름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 있냐? 그게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내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를 여러분 쳐다보세요. 복음이 없었을 때와 복음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해외 현장에 나가 보면 정말로 복음이 하나도 없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너무 너무 우울하고 다 무너져 있고 가난하고 질병 속에서 영적인 그 시달림 속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이 복음의 흐름이 어느 정도 흘러가고 있냐? 이게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사명인지 모릅니다. 전 세계를 봐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고 내 개인을 봐도 그렇다니까. 그래서 내가 복음을 언제 받았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지금 어디까지 가있냐 당연히 중요하겠죠. 지금 내 안에 복음이 어, 사라지고 있는가, 회복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사라지고 있습니까? 회복되고 있습니까? 어, 그게 복음의 흐름이에요. 내 개인을 봐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부르구나 요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하나님 이 복음이 흘러가는데 반드시 남은 자들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복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복음. 어, 장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축복을 다 주셨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리 보여 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항상 우리는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게 늘 있어 왔던 일이에요." 시대를 도 수천 년의 인간의 역사는 전부 이거였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성경 읽지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어, 어 불순종했다. 이렇게 나와있죠. 우리의 인생들이 늘 불순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니까 재앙을 만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복음이 사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시 회복을 시키는데 남은 자를 딱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음을 딱 회복시키는 요 사이클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어 왔고 지금도 이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어요. 어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하나님 떠나니까 창세기 3장 15절로 다시 회복하셨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또 다시 인간이 어 타락해갖고 내피임을 만듭니다. 그럼 또 복음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때 창세기 아까 15절이었고 6장 14절에 방주를 통해서 또 회복시키잖아요. 노아라는 이 남은 자를 통해서 또 복음을 회복시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 것이다. 또 인간이 바벨탑으로 불순종하고 우상 제앙소로 빠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불러서 복음을 다시 회복그런데 요셉 이후에 또 복음을 놓쳐 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또 애굽에 노예가 돼 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남은 자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기 3장 18절 또 회복시키신 거예요. 또 복음을 놓쳤죠. 바벨론에 포로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사야를 불러서 언약을 주시잖아요. 회복하시는 거예요. 또 놓쳤습니까? 어떻게 됐죠? 로마의 속국이 됐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또 회복시킨 거예요. 그리고 중세의 교회를 흐르면서 또 복음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사 1장 16절에서 17절 루터 한 인물을 불러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또회복 시킵니다. 회복시켰는데 또 늦어버린 거죠 이 사이클이에요 교회가 보음을 잃으니까 다른 보음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제한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정신병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음을 회복할 자로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하나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시대에 복음을 회복할 남을 자로 남은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어, 이거는 여러분 시대의 세계사의 어, 역사의 흐름도 맞지만 내 인생의 흐름도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회복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복음 시대를 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복음 시대를 여시기 바랍니다. 그런 근데 불신앙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인생이 재앙 시대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재앙 시대에 빠져버린다그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 뭐냐? 여러분을 향한 소원. 여기 자꾸 제바퀴처럼 돌지 말고 빨리 이 흐름에서 빠져나와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복음 증가 일에 여러분 인생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복음 보금 시대 복음을 회복하고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누리는 이 복음 시대 내 인생의 복음 시대를 회복해서 이제 내 인생의 선교 시대를 열어야 돼요. 빠져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 사이클에 들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이 정말로 2, 3, 7, 5, 000 종족 살리는 그 일에 멋있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 내 인생의 재앙 시대를 끝내자, 내 인생의 복음 시대를 열자, 내 인생의 선교 시대를 이제 열자. 여러분 그렇게 오늘 밤 결단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1강이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2강입니다. 어론인데요 이제 그렇다면 복음 시대를 열려면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알죠. 근데 복음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내 안에. 그래서 어 정확한 복음 정확한 복음이 나에게 정리가 되고 현장에서 확인이 되고 내 인생에서 결론으로 딱 내려져야 돼요. 그게 1차 합숙이 어 1차 합숙에서 응답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강 제목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네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 라느냐. 그리고 삼강은 삼강은 그 뭐겠죠, 여러분? 뭘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게 삼강이었고 마지막 결론.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강이었죠. 이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네, 어, 마태복음 16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마태복음 16장 5절, 6절. 예, 두절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 우리가 먹을 걸안 가져왔구나. 예수님이 영적인 얘기를 하신 건데 우리가 먹을 걸안 가져갔던 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다 들은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 11절 읽어볼까요 11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야라 하시니 12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6절에 있는 누룩을 주의하라 했습니다. 누룩. 복음이 아닌가? 성경의 갈라디아서 표현하기는 다른 복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 이거를 주의하라. 말씀하놓고, 그 다음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죠. 16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13절로 가보겠습니다. 네, 13절에서 15절 읽어 볼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죠? 다른 복음 세례요안이다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주의란 게 무섭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게 원죄, 원죄를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율,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살아나지 않죠.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따르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율법을 지킨다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누구도 죄 짓고 싶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서 빠져 나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보게 된게 그겁니다. 저 사람이 자기가 알면서도 거기서 빠져 나올 힘이 없구나. 그래서 복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옳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죠. 어, 어떤 친구가 그 필리핀 사람인데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두부 공장에서 일합니다. 근데그 친구가 어, 카톨릭인데 두부 공장에서 이제 돈 벌러 한국에 온 거죠. 열심히 이제 두부를 제조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매일매일 그렇게 일을 하니까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이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겁니다. 밤에. 자기 혼자서. 그런데 술을 마시면 그래도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 위로가 점점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술을 더 많이 마셔야 되지 않겠어요? 매일 밤 이제 술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번 마시던 거를 이제는 완전히 매일 밤 마셔야만 잠이 오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 매일 이제 술을 마시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이제 두부 공장에 저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두부 이제 콩그 콩을 이렇게 막 섞어야 되잖아요. 그럼 섞는 휠이 엄청 크대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걸 막 섞는데 자기가 이렇게 피곤해 가지고 하다가 잘못하면 그렇 빠질 뻔한거예요그기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리 절단되는 거지. 빠질 뻔 했는데 이뭘 이렇게 다 잡아가지고 대롱대롱 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그러던 시간표에 어 거기가 이제 외관이거든요. 그때 우리 장로님 회사 외관에서 필리핀 사람들 모아놓고 복음 전하는 다락방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아는 친구가 여기서 연결이 된 거예요. 얘가 갈급하니까 그때 우리, 우리 교회는 아닌데 다른 교회에 필리핀 전도사님 한분 계셨어요. 영어도 잘 하시는 근데 뭐 이제 그 나라 말로 하는 거죠. 복음을 전했어요. 이 친구가 완전히 여기 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받고 어... 인생의 답을 찾은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술도 끊어지고.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이제 비자가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자기 나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이어서 개인 다락방으로 해서 들어갔는데 뭐 주말에 가면 두부를 막한 포대씩 저한테 주시더라고 매주. 자기 간증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복음 듣고 살았다고. 그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랑 비슷한 그 필리핀 카톨릭들이잖아요 걔들 모아가지고 지가 다락방에 지가 목사님한테 받은 거 가져가가지고 지가 다락방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거기다가 되고 야 네가 술을 끊어야지. 에베소서에 술 먹지 말라고 방탕한 것이니 술 먹지 말아 안했냐? 이러면 그 친구 살수 있겠어요? 복음이 필요한 건데 사실은. 그래서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세례요한식의 율법 복음. 절대로 현장을 살릴 수 없는 겁니다. 신비주의. 엘리야식 복음 아닙니까? 이 영적인 축복을 몸으로 체험하려고 덤비는 거예요. 이게 신비주의입니다. 가장 무식한 방법이죠. 어, 우리 인생의 제일 신비는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것 이게 가장 신비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게 최고 신비라니까요 그런데 그걸 자꾸 몸으로 체험하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싶고 손으로 만지고 싶고 귀로 듣고 싶고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는 세 번째 박해주입니다 예레미아 갖다 하나이다. 이 예레미아가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예레미아 애가가 있잖아요. 그 애가라는 게 눈물의 노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어, 예레미아가 사자 사장에 보면 사장 어, 사절에 보면 점머기가 젖을 죽자가 없어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울었다고 했는데, 그거는 여러분 육신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영적인 가람을 지금 이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레미야 눈물, 구제 봉사, 다른 사람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이번 주에 김세중 선교사님도 수요일날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선교제 가면 다 불쌍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하냐면, 자꾸 뭘 퍼주려 그래요. 선교를 가로막는 일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사람들한테 복음만 전해줘야 돼, 복음만. 복음만 전해야만 진짜 복음에 복음을 들을 사람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퍼주는 선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퍼주면 안 와요. 그래서 이번에도 필리핀 가 보니까 20년째 퍼주다가 안 퍼주니까 문 닫은 교회 있더라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죠. 한몇년 전에 괌에 갔는데, 어, 거기에도 어떤 한국 선교사님이 이 교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하는 거냐면, 이 예레미야, 바게주, 이거 퍼주는 거, 그래서 거지들 찾아가 가지고 자꾸 밥 주고 이런 걸 그런 사역을 해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25년 사역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지금은 성교비 원조가 끊겨가지고 그걸 못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성교산이 완전 거지처럼 돼버린 거죠. 늘 거지 도와주다가 자기는 자기가 거지 된 겁니다. 그런 식의 보험이 아닌 걸 가지고 자꾸 교회가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거 하지 마라. 그리고 종교생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발 아세라 선지자들 그때 당시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종교는 뭐냐? 인간의 몸부림에서 시작된 게 종교입니다. 뭘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나 중심이에요.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갖다 붙입니다. 복음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갖다 붙이잖아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그래 기복주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하늘 우리 경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종교생활 아닙니까? 종교생활은 불신자 비슷하게 망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회복하는 게 시급한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의 기도 제목. 정말로 복음을 깨닫기 시작하면 예를 들면 하나님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진짜 복음을 깨닫기 시작하면 기도 제목 138로 바뀌어요. 138로. 내 중심에서 369에서 138로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우리 남편 영혼에 그리스도 하나인 나라 성령 충만 임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 바뀝니다. 그게 진짜 기도죠. 그래야 그 남편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복음을 회복하고, 다른 복음이 누룩, 이걸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미 복음 받았지만, 이 누룩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가? 회복되고 있는가?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가? 복음이 내 안에 더 회복되고 있는가? 점검하세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받았었더라도 누룩 다른 게 들어오는지 늘 체크하세요. 하나님은 그 복음을 가진 남은 자를 사용하셔서 이 시대를 복음 시대로 회복시키고 여러분 통해서 선교 시대를 여시는 겁니다. 하나 교회가 이걸 심분을 해야 돼요. 그게 이 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강의였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어, 예수님을 우리가 누구라고 고백하는지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결국에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누구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가?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 주임은 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기도고 또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 그래서 나의 인생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사단과 운명, 죄와 저주, 지옥과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 대신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 대신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서 매일 매일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이게 최고 축복이에요. 우리 인생의 최고 응답이 있다면 임마누엘이 임마누엘. 우리는 뭘 자꾸 다른 응답을 받기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게 최고 응답입니다. 우리의 최고 인생의 미션이 있다면. 딴거 아닙니다. 내 인생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내 인생이 선교시대를 두고 쓰임받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 자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어, 내용입니다. 어, 첫 번째는 원래 인간과 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원래 인간, 원래 인간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요즘에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울한 사람을 만드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떠나니까 이제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증에 빠지고, 정신병의 문제에 빠지고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인간이. 그래서 인간은 원래 28절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는데 원래 인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그 하나님의 형상 없이 28절을 막 따라하려고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없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니까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거예요 원래 인간의 모습을 놓쳐버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창세기 3장과 나를 봐야 돼요 창세기 3장과 난. 제가 아까 전에 우리 훈련 어, 하는 곳에서도 어, 나누고 왔습니다 장세기 3장과 나 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죠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다가 놨습니다 왜 중앙에다 놨는가 기억하라고 잊어버리지 마라고 늘 보면서 언약을 기억하라고 근데 어, 인간은 나약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유 의지를 주셨어요. 인간을 로봇처럼 안 만들고 본능을 따라 사는 짐승처럼 안 만들고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 의지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장세기 1장 27절 28절 그 언약을 기억하라고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됐죠? 사단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이게 순서대로입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그때부터 인간은 영적으로 노예가 된 거예요 여러분 노예 신분이라는 게 뭡니까? 부모가 노예면 자녀도 무조건 노예예요. 아무리 뛰어나고 똑똑해도 노예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이런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노예 신분으로 하나님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의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인생의. 다양한 문제가 왔는데 창세기 3장 이후로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뭐가 나왔죠? 두려움과 불안이 나왔어요. 하나님 떠나기 전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떠난 이후로 두려움과 불안이 시작됐고 여러분 공황장애가 뭔지 아시잖아요. 불안 불안한 감정은 우리를 보호하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불안할 게 없는데 불안함을 느끼는 게 공황장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이런 비정상적인 인간이 된 거죠. 그리고 미움과 원망,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니 아담에게 하와를 어, 돕는 배필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해놓고는 나중에 창, 창세기 3장에서 선악 갖다 먹고 네가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3장 12절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했습니다 그거는 뭐죠? 하나님도 잘못했고 저 여자도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미움, 원망이 시작된 겁니다 모든 이 하나님 떠난 이후로 이런 것들이 다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3장 16절을 보면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릴 것이니라 3장 16절이죠 집착과 억압이 시작됩니다 집착과 억압 술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음란에 집착하고 마약에 집착하고 어디든지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술을 만났기 때문에 술에 집착하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마약을 만났으면 마약할 겁니다. 그렇그 사람이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문제인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노예 상태. 거기서 오는 모든 문제인 거죠. 그리고 창세기 사 장에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의 뭐가 변했다 그랬죠?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안색이. 그리고 팔 절에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이라 나와 있습니다. 분노와 살인. 이런 끔찍한 일들이 하나님 떠난 이유로. 생겨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더 심해졌어요.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정신병 시대. 메시지 때몇번 얘기했는데, 어, 어떤 미국 친구가 음, 자기 딸이 자기 3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자기 집 앞에서 트럭에 치여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트럭에 치여서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이 사람이 다 봤고 앰뷸런스를 불러서 앰뷸에서 앰뷸런스 같이 타고 가다가 죽었어요. 이 딸이. 40대 중반인데 이분이.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영적 문제가 확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한 2년간 계속 그 클리닉 다니면서 우울증 치료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족이 한국에 있어서 이제 한국 우리 경산 쪽으로 이사를 온 겁니다. 그 지금 이제 경산에 살고 있는데 어. 혼자 지내다가 밤에 되면 술을 마셔요, 이 친구. 근데 키가 한 185거든요. 그래서 소주를 세 병을 마신대요. 소주를 세 병. 여러분, 얼마나 마시십니까? 세 새벽, 병을 매일 마신다 매일. 여러분, 매일 마실 수 있는 건 대단하죠. 근데 새벽 4시 반에 일어납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몸이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운동하고, 학원 다니고, 또뭐 골프 치고, 할거다 해요. 근데 밤만 되면 허해서 소주를 세 병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잠이 오니까. 얼마나 힘든 친구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그래도 딸이 그래, 그래 됐으니까.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가문의 이 창세기 3장 문제. 그게 술하고 만난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네가그 문제 때문에 술을 마시는 거 맞지만 너의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다. 그래서 가정 가문의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이미 그 큰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더라고요. 그리고 쭉 얘기하는데 전부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 있어요. 아, 결국에는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이 창세기 3장 문제인 겁니다. 여기에 대한 올바른 눈을 뜨고 나를 볼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답이 그리스로 도 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니니까 자꾸 다른 데서 위로받으려 하는 거죠. 그죠 절대로 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볼수 있는 눈을 떠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답이 나오기 위해서는 장세기 3장 문제로부터 모든 문제가 왔다는 것을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예수는 그리스도 해 놓고 그냥 입으로 한 거예요, 입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가 보이는 거죠. 네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네 문제의 유일하고 완전한 답이다. 그 친구한테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를 해 줬어요. 네 문제 그리스도가 답이다. 네가 노력해서 술 끊는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진다. 그리스도로 채워야 되는 거다. 거기다 대고, 에베소서 그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는데 술 취하지 말라 해놓고 제가 옳은 말 하면 되겠습니까? 영적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메시지는 그거예요술 마시지 마라. 맞지만 술 마, 술로 채우지 말고 그리스도로 채워라. 이 말이. 여러분 인생을 그리스도로 채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거안 채워도 돼요. 그러면 술은 자동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 때 옛날에 같이 신학교 왔다 갔다 하시던, 하던 그, 어, 그때 전도사님이죠. 그 옛날에 마약했다 하더라고요. 마약 오래 했어요. 건달 비슷한 분인데, 예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교 2학년까지 마약을 했대요. 자기가. RTS에서 마약을 했다니까. 숨어서.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딱 3학년 될때그 마약하는 사람들은 저 멀리서 해도 냄새 난다 하거든요. 그 냄새가 난답니다. 마약하는 사람들은 그렇대요. 그런데 3학년 딱 됐는데 그때부터 그 냄새가 역하더래요. 크, 아, 싫더래요. 그때부터 그냥 한 번에 끊어진 겁니다.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거? 세상에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더좋아진 거예요. 복음이 더 좋으니까 이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치유입니다 여러분. 아내 인생 문제 이 창세기 3장에서 온 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신부름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이거를 심부름 해줄 수 있는 딱 준비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여주실 겁니다. 그때부터. 진짜 준비하세요. 우리 랩넌트들을 보니까, 아, 그리스도를 배웠잖아요. 그리고 학습된 그리스도. 그죠? 뭐, 공부한 예수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그이잘 몰라요.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뭐 저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레멘트들이 어느 날 사회로 나가고 또 어떤 큰 문제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게 깨달아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아, 나의 문제가 장생의 3장 문제였구나. 여러분, 그이 문제에 부딪히기 시작하면, 비로소 내가 드러나거든요. 그럼 내 가문에 있는 것 드러납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찾아지는 거야. 아. 메시지 때 그렇게 얘기했던 그 창세기 3장, 그게 이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답이구나. 이렇게 발견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 혹시나 뭐좀 어렵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가장 좋은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넌트들 잘 기억하세요 그게 지금 최고의 기여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어, 특히나 우리 새신자 여기도 새신자분들 계시죠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또 랩넌트들은 여러분의 과거를 복음으로 재해석하세요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해 그래서 주일 날 나오는 성경 구절 읽어 보고 여러분 깊이 묵상도 하시고 그래서 아, 내 인생이 이 속에 있었구나. 그래서 내 이번 주에 목사님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만이 답이구나. 그리스도만 내 인생 변화시킬 수 있구나. 이걸 여러분 제 해석하는 작업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현주소. 여러분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어,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27장 24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7장 24절. 한절 말씀. 이 27장 24절 한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나의 현주소가 어딘가? 바울은 지금 풍랑을 만났습니다. 거기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현주소는 뭐냐면 풍랑이에요. 근데 바울의 현주소는 몸은 거기였지만 바울의 현주소는 보좌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 비밀 속에서 천사로부터 언약을 받게 되고 그 보좌를 누리는 그 상태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현주소가 어닌가 보세요. 요셉이 노예 가운데 있었잖아요. 요, 노셉의 현주서는 눈에 보이는 노예인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 하심으로 그죠? 그게 현주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주서 어딥니까? 다윗이 도망자였잖아요. 근데,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이게 다윗의 현주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풍랑 같은 상황, 노예 같은 상황, 혹시 도망자 같은 여러분 그런 인생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지만 여러분의 현주소는 보자이고 임마누엘이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 그 현장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태가 늘 불신앙 상태로 가잖아요. 우리 체질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신앙생활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고백해 놓고 나중에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게 베드로의 상태였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그 상태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성취된 거지. 베드로의 상태는 성취된 것이 한 번도 없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상태가 우리말로 메롱이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늘 불신앙하고 근데 우리의 상태가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강단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신앙 고백했는 그 고백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영적 세계를 만드세요 지금부터 요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세계.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요걸 가지고 삶 집중. 아침 낮 밤으로 집중하시고. 그때 여러분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여러분이 딱 준비되게 돼 있어요. 그죠? 3 3 3. 이렇게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면 된다. 어떤 문제도 갈등도 위기도 다 응답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어, 1강, 2강, 3강은 복음에 관한 정리였습니다. 그리고 4강, 5강은 예수님의 전도 어떻게 예수님께서 전도하셨는지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그걸 오늘 70현장 70 사역자 훈련 지구 사역자 훈련에서 강의를 나눴고요. 이거는 제가 요청드릴 테니까 우리 교회 홈페이지 유튜브에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 2, 3강과 4, 5강. 여러분이 1차 합숙 메시지입니다. 정리하시고 이게 6강 메시지 의 마지막. 결국에는 복음과 함께 하나님 주신 이 사명 전도를 가지고 이제 뭘 가지고 이걸 도전하는 거죠? 기도로 도전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복음과 전도와 기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세계 복음화하는 선교 시대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소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제 결단하세요. 하나님 더 이상 제가 이제 내 인생 재앙 시대에서 빠져 나오게 해 주세요. 이제 정말 내 인생 복음 시대를 열고 복음 시대를 넘어서 선교 시대가 내 인생에 열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